신안군이 섬 주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상수도 공사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. 땅 주인 몰래 마구잡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 공사마저 환경오염 방지 등의 기본적인 수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신안군은 시공사의 과실이라며 발뺌하기 급급합니다. 이동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섬 주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신안군이 170억 원을 들여 해저로 상수도관을 묻는 섬마을 공사 현장입니다. 선착장 인근에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땅 주인인 김동수 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. 지난해 2월 신안군이 기공식 행사를 위해 500제곱미터의 부지 사용을 요청하는 승낙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빌미였습니다. 뒤늦게 확인해보니 승낙서는 공사 시작을 동의하는 문서였습니다. 찜찜했지만 김 씨가 소유한 땅 중에 자투리에 불과한 면적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달 자신의 땅을 찾은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. 허락했던 부지보다 10배가 넘는 면적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중장비와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.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펜스도 설치하고 컨테이너도 13개씩이나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일말의 협의도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너무나 의아스러워서. 공사마저도 불법 투성입니다. 중장비에서 흘러내린 기름이 곳곳에 고여 있고 오폐수와 폐기물을 정화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 공사부지 뒤편에 구덩이를 파서 불법으로 매립하려는 정황까지 드러납니다. 일단 그 정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뭐 사업적인 뭐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어떻게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이제 잘못한 부분을 시행하고 이제 조치를 할 거고요. 신안군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.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라 감리사와 별도로 계약해 감독을 맡겼는데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. 부지 매입이나 임대 등의 사전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공사 지시를 해놓고 이제 와서 시공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. 책임감리원에다 기본 승낙은 500평방 미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착공에 들어가라 하고 전달한 부분인데 현장 측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. 신안군은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행정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